실록에 기록된 김계 씨의 모습은 이영애 씨하고는 전혀 딴판이고요. 어? 오히려 이 만화 속의 모습하고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막 죽은 게 좀 있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죽은 게 있다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기록에 보면은 용모는 피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상당히 좀 완곡하게 표현한 건데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정말 못생겼다를 용모는 피지. 근데 어떻게 광해군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장록수도 그때. 장록수도 그때 얼굴은 중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탕릉에 이렇게 외모까지 나올 정도. 나오죠. 점심 있었다는데. 자세히 다 이렇게. 네, 김계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료가 많은 편입니다. 그녀가 뭐 붓을 잡기만 하면 모든 뭐 권력과 금력이 그녀의 손아귀에 있어요. 기선실세는. 그럼 그 더 문제는 이제 광해군이 그런 어떤 그 폭정으로 치달을 때 거기에 완전히 이제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더 이제 밀어주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실은 제대로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부추기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장록수하고 김계 씨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 자꾸 캐릭터가 고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답을 알고 있거든요. 아까 오행당상 몰랐잖아, 형. 봐봐, 아니, 또 다, 아니까 또 얘기하잖아. 답을 얘기해? 잠깐만. 자. 대본에 써있는 걸 볼게. 아! 선생님! 저도 압니다. 그래? 아. 네. 장록수는 네. 끝까지 연산군 곁을 지켰지만 김계 씨는 등을 쳤죠, 마지막. 배신을 했습니다. 오, 여기 있네, 맞습니다. 17페이지. 그러니까 상진영이 항상 이런단 말이야. 항상 있잖아. 너 계속 깨우고 이거 보고 그렇게 아니에요, 아는 정말. 척했던 거니? 수영, 오해하지 마. 안 됩니다. 김계 씨는 막판에는 인조 반정의 주체 세력인 서인 세력하고 결탁을 합니다. 아, 제대로 세웠다. 예. 이기, 김자점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고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광해군에게 그런 정보가 올라와요. 그때도 뭔가 이렇게 영모 혐의 같은 거 있으면 계속 올라오거든요. 오, 너무 싫어. 그랬을 때 김계 씨가 이거 막는 거죠. 어머, 이거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아, 전혀 내가 뭐 파악한 바로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 정말 믿는 게 결정적인 거 같아요. 정말 바로 앞에서. 아, 근데 잘한다. 김계 씨 잘하는 것 같아요. 줄을 타려면 그렇게 타야지. 근데 이 줄도 잘못한 게 결국 인조 반정이 일어나니까 결국에 바로 네, 잘못됐죠. 처형돼요. 왜 참수하느냐 하면 그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 세력들도 나중에는 이런 사람은 또 우리를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 슬프다.